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요즘 봄을 맞아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분 전환을 하려고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일장이에요. 근데 오일장을 찾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어디냐? 바로 식물, 꽃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 좋아요? 너무 좋아하죠. 그래요.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이 아름다운 꽃을. 요즘 거리 네. 지나다 보면 정말 화단에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꽃들 너무 쉽게 볼 수가 있는 계절이잖아요. 네. 저는 근데 그중에서 튤립을 제일 좋아해요. 튤립. 너무 아름다운 너무 좋죠. 예. 요즘 한참 이제 튤립이 필식이기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실 텐데 네. 기분 전환 삼아서 요즘 꽃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리면 식목일을 맞아서 이번 주 토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나무 나눠주기 행사도 열린다고 하죠. 맞아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그리고 서귀포시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오전 9시부터 무료로요. 선착순으로 정말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을 분양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 뭐 식집 싸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만큼 이제 식물을 좋아하시는 식물 러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렇게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고 키우면서 어떤 나무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의 숲의 소중함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는 좌은공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네. 좀 약간 지쳐 보이죠? 네. 약간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요즘 뭐 강행군을 하고 계신가요? 네. 무슨 일이죠? 제가 좀 열심히 달리고 왔거든요. 네. 무려 촬영 시간만 18시간. 아니, 뭘 촬영하신... 과로했네요, 과로. 네, 너무 힘드시겠다. 제가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화면으로 보시죠. 지금 한밤중이에요? 여러분들은 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분이 좋아져서? 저만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어서? 달리는 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기 매력에 빠진 그분들을 만나러 같이 달려가 보시죠. 고! 장갑은 왜 끼신 거예요? 조깅의 기본은 면장갑이죠.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야, 피디님 진짜 너무하네. 5시 옷을 입고 여기까지 북돌칠성 떠 있어요, 형. 옛날에 신문 배달할 때 생각나네. 이렇게 아침부터. 아니, 도대체 여기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운동하고 계신 분 있다 그래서. 새벽 운동? 이렇게 어두운데 해도 안 떴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한다고. 너무 춥다. 혹시 저분들인가? 동이 뜨기 전 서로 발맞춰 사이좋게 운동하고 계신 두 분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리포터 본능 발휘에 두 분을 쫓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뛰고 계세요. 가볍게 뛰는 것 같지만 두 분의 달리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따라오질 못했어요, 제가. 네. 저희가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바쁘시니까 예. 같이 뛰세요. 아, 그럴까요? 네.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무슨 줄을 잡고 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따라가 보고 싶었지만 결국 저는 낙오되고 말았답니다. 어머, 어머. 야, 날이 밝았어요. 저 찾아오신 분 맞죠? 아이고, 예. 아이고. 매년 제주 MBC 국제 평화 마라톤에 참가해 주시는 반가운 얼굴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강성화 씨입니다. 2010년도 3월 달에 제주도에 이사 와가지고 3월 마지막 주에 일요일 날 저기 제주 MBC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원래 바다를 좋아해요. 파도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해서 집 근처에도 이제 해안가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는데 그 파도 소리 들으면 속에 있던 게 시원하게 느끼면서 아주 스트레스 푸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달리기를 좋아했다는 성화 씨. 실력을 잃고 난 후에도 달리기는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19살 때 농내장으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기력이 안 좋아지고 20살 때 실명을 했거든요. 장애를 극복하게 된 게 마라톤 뛰면서 많은 힘을 얻고 자신감 가지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달리기 쉽지 않은 상황.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죠. 항상 같이 운동해주시고 같이 뛰어주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도움받고 같이 운동을 했죠. 그의 곁에서 함께 달려주며 보폭을 맞춰주는 김웅주 씨. 출근 시간 전 함께하며 그의 연습을 도와주고 있답니다. 가이드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19년도에 이제 사내 동호회, 마라톤 동호회에서 이제 가이드러너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꼭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처음 뵀었어요. 2019년도에 처음 뵀었는데 그때는 인연이 안 됐었고 제가 작년에 다시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는데 바로 근처에 500m 근처에 살고 계셔갖고 아침마다 거의 훈련 같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이 37번째 같이 뛰는 날이었고요. 정말 진정한 러닝 메이트네요. 네. 가이드러너가 없으면 시각장애인들은 달릴 수가 없는데요. 흔쾌히 가이드러너를 자처해준 김웅주 씨. 서로 의지하며 함께 달린 지도 37번째가 되었습니다. 주위에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저도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해서. 강성화 씨는 현재 에콰도르 소년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희귀 뇌 발달 질환인 웨스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라고 해요. 본인이 받았던 따뜻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항상 남한테 도움받고 뛰어야 되니까 자기 혼자 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 기계나 뭐 이런 의학의 도움으로 혼자 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주위에 가까이 혼자 다닐 수 있는 점자 블록이나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나가기가 밖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점자 블록도 많이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뒤에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 시각장애인도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겨울만 되면 좀 슬럼프에 빠지고 갑상선 저하증으로 인해서 좀 추울 때 운동을 많이 못하게 되면서 좀 살이 찌는데 MBC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가 있음으로써 그 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열심히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열심히 마라톤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감이 생길 것 같으니까 같이 마라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거리를 걷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 달려주는 이들이 있어 그 누구보다 힘차게 달릴 수 있다는 강성화 씨. 오늘도 강성화 씨의 달리기를 응원합니다. 멋진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운동하는 분을 만나뵀다면 이번엔 저녁에 운동하는 분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 시각은 새벽인가요? 밤인가요? 밤입니다. 바다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서귀포의 바다는 뭔가 제주시의 바다하고 뭔가 다른 것 같다. 너무 이뻐. 야, 이런 곳에서 산책도 많이 하고 뛰는 분들도 많고 여기서 마라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뛰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뭐야? 저분인가요? 네. 스피드가 좀 남다른데 이분은요? 잠깐만요. 정현진 PD 증오할 거야. 아니 괜찮으세요? 아유, 심장 좀 터질 것 같고 무릎 아프고 종아리 아프고. 저희 러닝 크루가 있는데 함께 달리러 가보시겠어요? 러닝 크루? 아름다운 서귀포 70리에서 활동하는 러닝 크루 70RC. 70RC의 원년 멤버이자 행사, 기획, 홍보, 서포터 등등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맡아 진행하시는 회장님 임진심입니다. 달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대환영. 서귀포 중심으로 활동하며 런닝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70RC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은 70RC의 정기 모임이 펼쳐지는 날 저도 신입 회원으로 참가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신고식 해야죠, 신고식. 신고식 댄스. 부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달리기 전 몸 풀기는 필수. 다 같이 모여 몸을 풀어준 뒤 실력에 맞춰 조별 달리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역시 준비 운동부터 뭔가 전문적이에요. 이 한 레인에 두 분이 뛰는 게 러닝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근데 못 뛰는 사람이 제일 앞에 서도 될까요? 네, 그래야 속도를 맞춥니다. 아, 예. 화이팅! 아, 정말 화이팅! 오랜만에 뛰어봤어요. 근데 이거 700이라고 하는데 네. 700은 무슨 뜻이에요? 아, 1km에 7분에 이제 돌파하는 그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1km에 7분? 네. 제가 크루 활동을 직접 경험해보니까요. 특히 달리기 초보자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잘 몰라도 옆에서 친절히 가르쳐주실 뿐만 아니라 다 같이 화이팅을 외치면서 달리니까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돼주는 거예요. 아! 저는 절대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응원단장! 응원단장! 네. 작년 3월 15일 날 첫 전기러는 시작으로 저희 출범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이제 3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1년이 됐는데 지금은 회원수는 거의 100명 정도 됐고요. 100명이요? 네. 이 치즈말씀이 그룹을 어떻게 알고 가입하시게 됐나요? 아, 이게 인스타를 보다가 플로깅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플로깅 쓰레기 네, 줍는. 네, 쓰레기 줍으면서 네. 이제 달리기도 하고. 아,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가입했어요. 아, 이 마라톤 이 치즈말씀 네, 그룹이 달리기도, 달리기를 하고, 하면서 쓰레기도 줍는 네. 그룹이에요? 네. 와,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달리기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70RC랍니다. 우리 서귀포 70RC만의 특별한 점, 자랑거리. 우리는 이런 점이 강점이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70RC는 서귀포에 이런 러닝 크루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참여율이 엄청 높고 같이 사람들끼리 달리는 거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참여율도 굉장히 좋고 네, 엄청 파이팅이 많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서로 응원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맞아요. 와. 굳이 빨리 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맞아요. 이번에 10km를 달리는데 이번에 55분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 가자! 가자! 70RC 파이팅! 연습이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시고 뭔가를 서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대체 뭔가 싶어 확인해보니 익숙한 이것. 바로 제주 MBC 국제 평화마라톤의 유니폼과 배번호를 교부하고 있더라고요. 마라톤에 참가한 크루원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마라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몸을 활짝 펴고 제주의 봄을 만끽하며 힘차게 달리는 사람들. 마라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찬 레이스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마라톤 하면 사실 나 혼자 하는 나와의 고독한 싸움이다. 이런 나 표현을, 혼자만의 싸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네. 오늘 화면에 보니까 그 표현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마라톤은 이렇게 그 나의 한계를 도전해보는 네. 그런 스포츠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달릴 수 있는 이런 기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스포츠더라고요. 그렇죠. 함께 달린다는 게 아까 그 왜 시각장애 마라토너 강성화 씨처럼 네,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러닝메이트를 해주시는 그 김웅주 씨. 아, 이 두 분들이 함께 달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 또 청년 크루들의 모습도 야 저렇게 같이 하니까 운동을 왠지 나도 나가고 싶고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네. 이 70RC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4명이 참석했는데 이번에 40명이 참가한다고 해요. 아 이번 제주 MBC 국제 평화마라톤 대회에 아 이거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진짜 70RC 결과도 너무너무 궁금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첫 번째 소개 된 강성화 씨의 기록도 네.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기록을 떠나서 우선 뭐 2010년부터 쭉 저희 코로나 기간에 열리지 않은 것만 제외하면 그렇죠. 쭉 이렇게 참가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개근상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일단 이번 제주 MBC 국제 평화 마라톤에서 이분들을 다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재밌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이번에 그 제주 MBC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는 한림종합운동장을 시작하는 거는 똑같지만 근데 코스가 변경된 코스가 건가요? 코스가 변경됐다고 해요. 이번에는 반대로 달리는데요. 수원리, 귀덕리, 금성리를 이제
지나서 네. 이 곽지리를 반환하는 그런 코스인데요. 이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 제주 바다를 이렇게 만끽하면서 제주의 봄도 많이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2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사실 제주 MBC 국제평화마라톤 대회가 2004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년이 지금 지났단 말이죠.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정말 마라톤을 사랑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20년, 30년 쭉 사랑해 주시고 제주 MBC 국제평화마라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유국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달리기 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네, 또 달리고 갈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화가 소식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로그인 제주 문화지기 정정우 오늘도 멋진 소식 들고 왔습니다. 기대돼요, 기대돼요. 어떤 소식인데요?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 과거요? 네, 두 분은 과연 만나고 싶은 사람 어떤 인물을 한 명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과거 만약에 이제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제주의 역사 속 네.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의인 김만덕. 그분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이야. 타임머신을 타고. 너무 먼저 좋은 대답을 먼저 이렇게 체가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저는 네. 전생의 저를 만나보고 싶어요. 전생? 공주였을까? 아니,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전생에. 머슴이나 노예 하인일 네?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번 네. 만나서 인사도 한번 해주고 네. 싶고.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때는? 그냥 뭐 잘 살고 있구나, 네. 네, 잘 살아라 이런 말 하고 싶네요. 왜 무슨? 제가 그러니까요. 왜 여쭤봤냐면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막 문학한 감성을 물씬 느끼고 돌아왔기 때문에 네. 기분 들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긴급 소식. 누구나 들으면 이름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름들 아니지. 교과서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의 인물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와, 세상에 대박. 이런 대박도 없어요. 자, 그 현장을 오늘 제가 지금 빨리 발빠르게 출동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과연 누구를 만나러 가기에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었을까요? 제가 찾은 곳은 최근 문을 연 문학관인데요. 이야, 여기네. 아, 여기 오면 선생님들 다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무도 안 계시고 어디 계신 거야 대체? 잘못 찾아왔나?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여기 오면은 한용운, 김수월, 박목월, 정지용, 이광수 이 고대 시인 문학인들이 다 모여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니 무슨 선생님 안 보이시고 막 액자만 덩그레 걸려 있어요.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그 작가들의 직접 쓰신 채취가 담겨 있는 육필 원고와 뭐 대표작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학관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 문학인들의 이름을 전시장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마 굉장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집품들을 보다 보니 여러 궁금증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생생한 그 당시에 저 때 묻은 종이 보세요. 육필문학관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친필과 육필이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육필이라는 말은 사실 친필이라는 말하고 뜻은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왜 육필문학관이라고 지었냐면 작품을 쓸 때의 고뇌와 문인들의 채취가 느껴지는 단어라서 육필문학이라고. 이게 보시면은 이게 김소월 선생님이 육필인데 네네. 수정을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육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처음 썼던 초고를 수정하고 해서 발표할 때까지 이 고뇌가 담겨 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썼다가 지웠다가 그었다가 수정했다가 했던 그 흔적이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진짜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개관 전시회는 김소월 시인을 비롯해 문인들의 채취 가득한 원고와 편지, 엽서 등을 선보였습니다. 그때 그 손길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특히 김소월의 미발표작인 육필 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럼 양봉석 대표는 언제부터 이 육필 원고들을 모으기 시작했을까요? 이 서화가 제가 이제 문학 작품들을 수집하게 된 계기가 된 서화입니다. 정지용 선생님이 1941년도에 제주도에 오셔갖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이제 바다에 이제 해녀들도 보시고 제2시집 백록담을 내셨어요. 네. 그때 이제 들은 이제 제주 민요를
이제 시화로 이렇게 만든 작품을 처음 보게 됐을 때 이제 저도 원래 제주도이기 때문에 네. 탐나고 이게 뭔가 이게 좀 나하고 인연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사게 되면서 이 육필 문학 관련 수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딱 누군지 단번에 알아맞출 수 있습니다. 만해 한용우 선생님.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만해 한용우 선생님 육필 편지 여기 용운 이렇게 돼 있고 네. 네. 조선 불교 유신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님의 침묵. 님의 침묵. 네. 네. 이거는 야. 해방 후 판본이긴 한데 네. 이게 세월이 흔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아, 예. 우와 그럼 이게 지금 해방 후니까 이게 지금 적어도 몇십 년이에요 대체 이게 예, 아마 한 50년 정도니까는 네. 이제 70년 정도 됐네요 이 구절 이, 아마 이 첫 구절 들으면 다들 아실 만한 그럼요. 구절 이거잖아요 님은 갔습니다 아 아니 한용운 씨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저항 그렇죠. 시인이잖아요.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쩔렸어요.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님은 갔습니다. 이 첫 구절을 아주 임팩트 있게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육필 편지들을 보고 있으니 한국 시단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수놓았던 시인들의 숨결이 느껴졌는데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시, 님의 침묵이 실린 한용운의 이 시집은 해방의 기쁨을 담아 출간한 귀한 판본이라고 합니다. 또 김소월을 발굴해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키워낸 안서 김옥 시인의 에스페란토어 육필 엽서까지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요. 여기 직접 와서 보니까 예전에 그 우리 현대 문학의 선구자들의 작품이라든지 그 육필 원고를 직접 볼 수 있어서 문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김옥 선생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하고만 지나가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김옥 선생의 육필 원고를 보고 참 그 특히나 그 김옥 선생의 그 에스페란토어로 쓴 그 육필 원고를 보고 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김옥 선생의 국제적인 감각이 굉장히 남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전시회는 16명의 작고 문인들의 육필과 대표작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 육당 최남선의 대표시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1908년 최남선이 창간한 잡지 소년의 초판본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일제에 의해 여러 차례 폐간 위기를 겪던 이 잡지는 3년 후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해방 직후 시집 청록집을 펴내며 청록파 시인으로 불리는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의 육필 원고와 시집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인 박목월의 육필 시를 보고 있으니 괜스레 따스함도 느껴졌는데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평소에 정지영 작가님의 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너무 감동 있고 좋으네요. 설렜어요. 이렇게 진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들의 이런 글들, 진짜 육필로 쓰여진 것들,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그게 후손으로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네. 야, 무슨 비밀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수장고입니다. 이번 전시에 사용하지 않은 작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야, 따라다다따 이런 게 와. 수장고였어요. 야, 이거 비밀 공간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번엔 수장고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그 안에는 그동안 애써 수집한 육필 원고와 서적들이 가득했는데요. 마치 양봉석 대표의 보물 창고를 보는 듯했습니다. 야, 그동안 이거를
하나하나 이 모아오시는 것도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닌데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네. 하다 보니까 참 네. 그렇게 됐습니다. 주변에 계신 가장 측근에 계신 우리 그 사모님께서는 어떤 반응이신가요? 싸하죠. 사업가이자 한국수묵연구회 회원인 양봉석 대표. 그는 우리의 문학과 예술의 뿌리를 찾는데 깊은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육필이 좋아갖고 좋아서 수집을 시작했는데 네. 제 능력에서 좀 벗어나게 많이 모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보존도 해야 되지만 또 나중에 누구한테 어딘가에 이제 보존할 수 있게 물려주기도 하고 해야 될 책임감을 느끼고 육필이 희귀해진 문학의 시대에 다시 육필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본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양봉석 대표. 그의 바람처럼 많은 분들이 육필 문학관에서 한국 문화 거장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을 만나고 왔네요. 네. 정지용, 육당 최남선, 네. 또 만해 한용운, 게다가 김소월 시인까지. 우리 네. 교과서에서만 이렇게 글로 인쇄된 걸로 봤던 그 시인데. 그렇죠. 아, 정말 두근거렸을 것 같아요. 네. 님은 같지만 네, 그분들의 육필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서와 감정과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어서 그분들의 체취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그 이렇게 자필을 수정하신 원고지부터 시작해서 편지나 엽서 그리고 초판본 뭐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네. 귀한 자료들을 함께하면서 그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네. 아까 화면에 보셨던 우리 대표님 양봉석 대표님이 원래 취미는 우표를 수집하는 거였대요. 아~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정지용 시인의 이 제주민요 시화를 딱 접하고 나서 뭔가 영감을 얻으신 다음에 그때부터 문학을 공부하면서 본업 외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 문학에 대한 공부를 엄청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부터 이렇게 육필본들을 하나하나 수집을 해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화면에서 그 공개된 장소에 있던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 보였는데 비밀의 문 열렸잖아요. 수장고. 수장고 안에 있는 작품까지 합치면 네. 와, 이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자료 모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렇잖아요. 여러모로. 네. 사실 이게 금전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열정이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한 금전적인 부분은 절대 노코멘트 해주셨고요. 네. 하지만 본인이 그 육필본에 대해 모으게 된다는 그러한 집념, 그다음에 의지가 엄청나셨습니다. 네. 그러한 세월이 무려 지금까지 20여 년이 됐는데 와, 놀랍지 않으세요? 네. 그간에 이제 다른 육필 수집가분들의 물건들도 이렇게 이어받으시고 또 경매를 통해서도 물건들을 이렇게 또 매입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전시관과 집에 사무실에 엄청나게 많은 네, 육필본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4월 20일까지 육필문학관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께서 좀 가셔가지고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한국 문학의 어떤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전시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봄에 사실 날씨도 좋지만 책 읽으면서 좋아하는 시인의 책이었다면 이런 역사적 인물의 어떤 작품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는 코너입니다. 오름을 오르면서 살을 빼는 자연친화 다이어트 챌린지. 오늘 먹고 오름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 기억하죠. 괴물오름. 괴물오름에 가서 오름에서 트레일러닝을 미수 씨가 또 전문가한테 배워봤잖아요. 네. 오름을 뛰어 올라갔다가 또 뛰어 내려오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제 전수 받으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는데 저는 좀 뭔가 아쉽더라고요. 더 괴롭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직 남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괴물오름 이후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천천히 쉬어야 돼요. 지난 편이었죠, 이게? 네. 우선 길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볼까요? 잠시만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로 오세요. 더 따라오세요. 이게 오름에서 트레일러닝을 한다는 상상을 아마 못 해봤을 거예요.
다리가 또 멈췄는데요? 민수 씨 할 수 있어. 다시 이제 평지가 나타났다. 이제 오르막 강만큼 내리막이 생겨요. 화이팅!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뛰면서 웃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자연을 봐요. 아니. 아 좋다. 뭐가 좋아? 지금 엉덩이 개 털렸어 지금.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엉덩이가 털려요? 이게 모든 근육을 다 써서 힘들어요. 우와. 엉덩이 근육까지. 그래서 등산하면 힙업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프면 짜릿해요. 짜릿하고 짜릿하긴 하네. 이거지 하면서. 이거지. 팔도 뒤로 이렇게 치면서. 팔을 뒤로 치는 게 아니고 바로 너를 치고 싶어. 도망가야겠다. 와. 아 좋다. 와. 와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예뻐요. 천국으로 가는 길 아니야 이거? 우와 햇살이. 봐봐. 너무 좋아. 햇살이 담기나요 이거? 아 눈으로밖에 안 담겨 안 담아질 것 같아. 이 힘든 거마저 다 잊게 해주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 근데 지금 그 힘듦이 잊혀지진 않는데? 이제 많이 쉰 것 같긴 한데? 말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안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안 힘든 거예요? 이제 녹곰에 올 작은 녹곰에를 갔다가 큰 녹곰에를 갈 건데 어? 아, 지금 오름을 또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체력 훈련 많이 했으니까 큰 녹곰에를 더 잘 올라가실 수 있겠죠? 파이팅! 이제 마지막 오르막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가파르다. 아니 미쳤다 이거. 어, 여기 진짜 잠시만. 경사가 이거 오름 이거 깨 높이 느껴지나?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아까 그거 써야 되겠는데? 이거 거의 75도 아니야. 갈게요. 잠시만. 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발을 쭉쭉 밀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긴 평지다. 안 힘들다. 여기는 평지가 아니다. 평지다. 여기 평지다. 팔을 뒤로 치는 게 아니고 바로 너를 치고 싶어. 근데 이거 하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쵸.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진짜 5km도 못 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정상에 올라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 너무 올라가는 길이 고통스럽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인생을 배웁니다. 아... 인생도 똑같죠. 맞아. 사실 저도 방송 말씀드릴 때는 뭐 쉽겠죠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으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어. 아니 근데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다들 트레이너링 하면 너무 행복하다 짜릿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영상으로만 봐서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 직접 조금이라도 해봐야 돼요. 맞아요. 이제 트레일러닝을 좋아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점점 이제 스며들고 있나 봐. 그러니까요. 지금 앞에 보시면 한라산이 보여요. 보이나요 한라산? 이거 내 폰으로 좀 찍어놔야겠다. 너무 와. 이런 곳에서 하니까 당연히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죠. 드디어 작은 녹곰에의 이 정상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큰 녹곰에도 간다고 했나요? 아유 금방이에요. 여기 저기 보이죠? 금방 가요. 이 어깨 움직임이 왜 이렇게 킹 받죠? 미쳐버리겠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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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그 녹곰에서 지금 큰 녹곰에로 다시 간다는 거잖아요. 내려올 땐 지그재그 지그재그. 네. 보폭은 좁게.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우리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지금 계속 또 더 힘들어요? 아, 그 이제는 계단길만 남았는데 네. 이 큰 녹곰에 정상 가는 길은 풍경이 정말 멋지게 트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 자연도 느끼고 그렇다고 조금 이제 조금 한번 뛰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뛰어보는 걸로 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잘 뛰시네. 힘든 척하더니 하나도 안 힘든 것 같은데? 여기는 평지잖아요 평지. 맞아 여기 다 평지잖아. 여기 다 평지는 뭐야 다 평지예요. 이게 너무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바로. 아, 또 오르막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 뛰어봤으니까. 근데 여기를 두 번 뛰고 또 다른 곳 또 뛰러 가보면 어느 순간 달리는 내가 멋지고 맞아, 맞아. 더 실력이 는 것 같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안기현 씨가 좋은 코치예요. 이게 힘들만 할 때 동기부여를 해주잖아요, 지금. 숨을 크게 쉬면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보지 못하면 또 보지 못하잖아요. 오늘 이 풍경은 오늘밖에 못 봐요. 다음에 오면 나뭇잎이 있을 거고 겨울에 오면 눈 쌓일 거고. 그렇지. 맞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잘 담아놔야 돼요. 잘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앞에 계단이다. 이제 계단이 나왔다. 민수 씨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계단 얼마 없어요? 몇 개쯤 되는데요? 한 100개 넘나? 100개? 그럼 저희 한번 내기 해보실래요? 내기? 네. 좋아요. 이 계단 수에 근접한 사람이 위에 가면 간식을 얻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근데 계단 끝나. 잠시만. 잠시만요. 이게 생명의 줄. 이게 생명줄. 화이팅! 자, 이제 다시 계단이 시작됩니다. 다시 계단이? 무슨 풍경을 보러 간다고, 보면서 간다고 하더니. 이제 곧 있으면 풍경이 나와요. 곧 있으면 나와요? 이제 이 나무들이 싹 없어지면서 햇살이 싹 비추고, 그럼 이제 뒤에 한라산도 쭉 펼쳐지면서 진짜 멋져요. 아니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가? 민수 씨 뒤에 봐봐요. 와 백록담도 뭐 있나? 대박! 오! 진짜 예쁘다. 여기 백록담 보이네. 저기 백록담. 와 멋져. 오늘 진짜 최고다. 아 오늘 너무 잘 왔다. 와 이게 제주지. 이게 힐링이지. 맞아. 이제 와서 힐링인 거예요? 전 아까부터 힐링이었는데. 아까도 힐링이었지만 지금도 힐링이지. 맞아. 또 다른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맛에 이제 오르면 오르는 건데. 그 다음은 백록담이죠? 뭔 백록담이에요, 지금. 말하지 마요. 말하는 대로 되니까 이게. 백록담 뛰어가기 어때요? 아니 제주도 살면 백록담도 뛰어갔다 와야지. 나 다리가 굳었는데 아예. 와 근데 꽤 높아 보이긴 한다 진짜. 풍목구가 다른 데보다 높잖아요. 근데 저거를 빗물 오르면 이어서 바로 올라왔다는 게. 신났어, 신났어. 그렇지. 약간 손흥민이 골을 넣고 세리머니 하는 느낌인 거예요. 힘 남아 있었네. 힘은 들지만. 와! 눈이 번쩍 뜨이는 뷰다. 또 다른 뷰. 아까는 한라산 뷰였다면, 이제는 농장? 밭 뷰! 뚜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름이 좋은 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눈 오고 이러면 나는 거기 뭐 헬스장 안 갈래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트레일러닝이나 그냥 러닝이나 눈 왔네? 그러면 눈 온 그쪽에서 뛸 수 있는 거야? 막 맞아요. 설레잖아. 맞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달릴 때도 재밌고 네. 또 사진도 예쁘게 남기고. 맞아. 이날 이렇게 놀았지라고 추억도 만들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와 진짜 오늘 와야겠네. 트레일러닝도 해야 되겠네. 맞아. 오르막을 걸어도 되지만 뛰어도 엄청 재밌고 그리고 빨리 끝나잖아요.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오늘 먹고 오름! 아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건가요? 아 얼마나 저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가벼워. 네. 안지현 씨는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민수 씨는 머릿속에서 오늘 뭘 먹어야 되지? 뭘 먹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너무 빠른데. 이거 빨리 가는 게 아니죠? 또 오늘 건강식으로 먹는데요. 쑥갈국수? 얼굴에 진짜 이거 조금 이렇게 좀 빠졌거든요. 지금 많이 티는 안 나지만. 근데 그게
그거 자체가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 내 몸이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래는 진짜 몸뚱아리 보기 싫어가지고 샤워하고 빨리 닦고 바로 옷 입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고 옷 입거든요. 어우 뭐야. 아무튼 근데 진짜 약간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또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해. 누가 나한테 야 민수야 너 잘났어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오른 하나 오른 게 테스트 하나 통한 것 같고 레벨업 하는 것 같고. 네. 마지막 달라진 민수 씨의 모습까지 약간 이번엔 흐뭇하기도 했는데 근데 오름을 좀 나 좀 올라봤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번에 소개된 오름들 있잖아요. 괴물오름 그리고 이 두 노꼼의 오름이 이어져 있어서 마치 한 세트나 다름없대요. 이렇게 보통 같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제작진이 여태까지 민수 씨한테 당한 게 정말 많았는데 정말 이를 갈고 이 코스와 그리고 게스트를 섭외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민수 씨도 보니까 긍정의 마인드로 그 안기현 씨가 계속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주잖아요. 할 수 있다, 힘들지 않다, 또 하면은 조금 더 나은 게 나온다.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민수 씨의 성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이번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게 노꼬메 오름 올라가서 그 뷰를 파노라마 뷰 한라산 너무... 뒤로는 밭이 펼쳐지고 이 파노라마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는 정말 이게 이 운동의 매력도 매력이지만 이 제주 오름의 매력을 정말 한껏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민수 씨가 계속해서 아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람이 본인이 좀 성장하고 뭔가 바뀌는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추진 감량에도 좀 성공을 하고 변화된 그런 마음과 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지 나오긴 나오나요? 뭐 나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직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에요? 네. 나오면은 기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이 찾아오면서 이제 화사한 꽃축제 소식들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요. 바로 이번 주말에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 일대에서 서귀포 유채꽃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유채꽃 정말 반가운데 이게 거리 차 없는 거리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보시고 유채꽃 그리고 이제 좀 뒤늦게 피기 시작한 이 벚꽃과 함께 봄을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끝으로 한 가지 더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제주 MBC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일부 마라톤 코스 구간이 교통이 통제가 되는데요. 당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한림 종합운동장을 출발해서 곽지리 해안도로 그리고 일주도로 일대 교통이 부분 통제된다고 합니다. 해당 코스로 좀 차량 운행을 하실 때는 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